거기서 진짜 많이 들어갔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팬사하고 이제 여기 회사로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머춘기예요. 머춘기예요. 네. 무슨 일이냐고요? 궁금해요. 이거 제목대로 저는 무슨 발표냐? 궁금하죠. 근데 아실 분은 아실 텐데. 저번 주에 제가 그 댄스 V를 했잖아요. SOS 댄스 V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모모 댄스 SOS 뭐냐. 해시태그 모모 댄스, 모모 댄스 SOS 그걸 했잖아요. 댄스 콘테스트. 유튜브에 올리면 제가 봐서 그 중에 1, 2, 3등에게 앨범을 주겠다라는 그 이벤트를 시작했는데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여기서 미리 좀몇개 보긴 했는데, 제가 오늘 인기가요 갈때몇개 보긴 했는데, 아직 다는 못 봤는데, 지금 여기서 원스분들과 함께 보면서 제가 한번 뽑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젤리를 먹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젤리 아닌가? 오늘 막발 했는데 좀 아쉬웠네요. 왜냐면 이번 주 많이 막발인데 몇 매일 아닌 거밖에 안 해서. 근데 재밌었어요. 그러면은 뭐야, 여기에 이렇게 회사인데 준비를 해놨어요. 만수분들과 함께 보려고. 근데 쑥스러워서 팬사에서 말하니까 그때 해봤는데 쑥스러워서 포기했다. 약간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검색했을 때는 한 10개 정도밖에 안 나와가지고, 매니저 오빠랑 10개밖에 없었는데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여기까지인가? 이게 다예요? 이게 다겠죠? 제가 몇개 봤는데, 네, 되게 다들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해주셔서 진짜 감동이었어요. 오,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오, 진짜 많은 분들이 해주셨네요. 대박이다. 그럼 제가 한번 여기서 이렇게
근데 좀 많이 보긴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몇개 보고 제가 한번. 아, 이걸로 이렇게. 뽑아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하신 분들 후회할 거예요. 그러면 이첫 번째 제 위에 있는 거 뽑아볼까? 이분 좀 눈이 가는데. 정말 얼굴 보이기 싫었나 봐요. 제가 알려준 부분을 딱 하시는데요? 두 분에서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일본 분인가 봐요. 힘이 장난 아닌데요? 둘이서 이렇게 했나봐요. 이렇게 팀 같다. 저 그거 본것 중에, 본것 중에서 그 배경이 저랑 제가 그 저번 주에 그 댄스 교실 했었잖아요. 거기 회사에서, 회사 지하에서. 근데 거기랑 똑같이 거기서 합성을 해가지고 올리신 분이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해. 봐봐요. 이렇게 제가 나왔다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온. 너무 신기하다 진짜. 드리고 싶은데요. 편집 진짜 대박이다. 합성 너무 잘하시지 않았어요? 진짜 대박. 이분 후보에 올라왔어요. 이분 근데 이름도 안 적혀요. 이분인가? 비토 파스 이제 영어인데 비토 맞죠? 파스 비토씨 비토씨예요. 비토씨가 후보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거는 제가 인기가 갈 때 가서 나서도 한번 봤는데 재밌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후보에 올라왔습니다. 축하드려요. 예, 지금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외국 분이어서 이 한국어를 알아들으셨는지. 비토 씨, 하이. 비토 하이. 유 후보. 오케이. 다음은 어떤 분을 볼까요? 더 재밌는 분이 있으셨는데.
그것도 신기하다. 소리 안, 왜안 나오지? 이렇게 그림이랑 그림이랑 이렇게 같이 그리면서 이렇게 편집을 하셨나 봐요. 와 진짜 신기하다. 미나 팬이신가 봐요. 그 펭귄 얼굴 가져가지고. 이분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춤도 이렇게 외우셨는데 그것보다 이게 그림이랑 이렇게 같이 하면서 그림 하나하나 그리면서 편집을 한 거잖아요. 이분도 후보예요. 한번 제가 뽑겠습니다. 이분 K37 3D9 3D7 죄송해요. 37 트와이스 37 야 후보예요. 축하드려요. 후보지만 아직 후보예요. 그래서 다음은 이분은 댄스 모모 댄스 SOS인데 피아노 커버로 올리신 분이 계시네요. 이렇게 댄스는 아닌데요. 댄스 아니야. 선보에 올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피아노를 열심히 연주를 해주셨네요. 다음은 여기는 아홉 명 다 있는 것 같은데. 왠지 잘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의 사람들 발견했어요. 여기는 아홉 명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셨네요. 아예 커버 댄스를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다 같이 하면 진짜 재밌겠다. 근데 커버 다 잘하네. 모모한테서 춤을 배우다니. 이거 제목 귀여워서 한번 볼게요. 아 귀엽다 모모 선생님. 예쁘신데요? 오 잘한다. 귀여운데 완전 귀여워. 귀엽죠? 제제스자까지 이렇게 해주셨네. 귀엽다. 이분도 귀엽네. 귀여워. 애기! 애기가 했네. 애기가 열심히 오! 귀여워. 잘하는데? 잘한다. 얘도 주고 싶다.
멋있다. 이렇게 많은 일단 히보로 얘는 진나 JINRAM 권사님. 이 애기가 너무 열심히 쳐가지고 감동이에요. 근데 진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해주실 줄 몰랐네요. 저 진짜 10명 정도만 해주실 줄 알았어. 그래서 아! 10명 정도 해주셨구나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해주셨네요. 아, 이렇게 고르기 어려울 줄 몰랐어요. 너무 어려운데.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 진짜 많이 올려줬다. 어? 이거는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이거 이거 카오나시인가? 카오나시겠죠? 대박인데 이렇게 분장해가지고 침대 사이에서 열심히 치는 게 저렇게 큰 캔디몸을 들고 이분 후보로 올려야 되겠다. 너무 열심히 인섬미야? 인섬미야 씨 후보에 올렸어요. 축하드려요. 다음은 지금 얼마나 뽑았죠? 네 개. 이렇게 소리 작죠? 이렇게 핑키 오빠를 따라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살짝 노래 부르시는 것 같은데, 그죠? 봐줬으면이라고 수재는 제가 보고 있어요. 누구지? 이건 김 트와이스 짱 이거였는데 핑크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노래도 같이 부르면서 해주셨네요. 후보에 올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애기들도 하니까 이거 다 뭔가 보여줄게. 네 이렇게 엄마한테 많이 못해주면 열심히 했다고. 네 아키브 광고에 이렇게 스타도 다 붙여주시고 누에 SOS라고 붙이면서 해주거든요. 아 귀여워. 후보가 너무 많나요? 괜찮나요? 얘네는 어디 갔지? 원스 사랑 이분 원스 사랑이라는 계정에 애기 세 명이 열심히 튜브 쳐주었던 영상입니다.
이것도 보고 싶다 뭔가 느낌이 귀여운데 너무 귀엽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반에서 혼자 너무 귀엽다 잘하는데? 잘하는데? 야, 댄스 춤 배우셨나봐요 아 너무 귀엽다 편집했어 편집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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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 진짜 웃겨 진짜 잘한다. 춤에 소질이 있네요. 진짜 배우 지금 안 배우고 있어서 이 정도면 진짜 대박인데. 나중에 춤 아 예능 누구지? TV 권돌이 TV 권돌이님 남자애기. 거의 지금 미드가 되었네. 가면을 쓰고 하시는 분이 계시. 이렇게 침대 사이에서 하는 거는 유행인가요? 침대 사이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 되게 많네요. 가면을 쓰고 이렇게 하셨네. 근데 다 하시네요. 뭔가 그 안무는 다 하네. 계단이 되게 잘한다. 잘한다. 이건 잘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너무 많다. 이건 뭐지? 이거 어쩌고. 캠프님 보니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셨는데 근데 얼굴밖에 안 보여요 귀엽다 아 너무 많은 다 사실 다 너무 주고 싶긴 너무 주고 싶은데 흰 마스크를 쓰고 뭔가 얼굴 모르겠으니까 너무 웃기다 되게 개성있게 추시네요 괜찮은데? 이분도 괜찮은데요? 아, 네. 이렇게 해서 거의 다 봤는데요.
뭔가 이거 많이 본 적이 있는데 이거 펜서 어디서 나온 거 맞죠? 집이 진짜 장난 아니네요. 이분 팬사에도 많이 오셨던 분인데 열심히 치세요. 미안하다고 생각했어. 일본도 일단 흥보러 항상 오시는 분이 SQ-K-POP 분이에요. 너무 잘 주실 것 같은 느낌이. 학생이에요? 여자 학생. 오, BTS 때 그 아레나 타워 오셨나봐요. 오, 잘 친다. 잘한다. 잘하는데? 뭔가 춤을 그냥 잘 추는 거. 얘도 유키메 이와무라 상 처음 봤어요 이거? 와 대박이다. 이분 할래요. 이번이 브락제이 백제이. 뭐 이거 실력이 이렇게 밝혀지는구나. 네, 이렇게 해서 좀 많은 분들이 보았는데요. 너무 재밌는 분들 너무 많으시다. 그러니까 치안 저격이라 아까 방금 하신 분들. 죄송해요, 제 영어 실력이 좀 낮아가지고. 사실 이렇게 보여도 영어 레슨 받았었는데.
저는 언어에 좀 약해가지고 그래도 한국어 이렇게 하니까 좀 봐주세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올려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또 못 봤던 분들도 계실 텐데 다 집에 가는 기회에도 더 찾아볼게요, 제가. 그리고 또 올렸던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아, 세 명은 내일 후보 몇 명이었죠? 후보 여러 명을 제가 이렇게 아까 방금 말했었는데 또 추가 될지도 모르고 또 제가 많이 찾아보고 내일 그 1등, 2등, 3등 분들은 어디 올라? 트위터에 영상을 그 트와이스 거기 공식 계정에서 영상을 올려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저도 너무 뿌듯하고요. 저번 주에 이렇게 완수분들에게 춤을 가르쳐준 보람이 있었습니다. 원스분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좋습니다. 네? 어젯밤에 너 꿈꿔봤어. 뭐 무슨 꿈이었어요? 이거 손톱 했어요. 손톱. 이렇게 했어요. 지금 어울려도 퍼피냐고요? 그거는. 그죠? 지금 어울려도 오늘 아니면은 제가 한번 자기 전에 볼게요. 보면서 박지현 PD님 따라해봤다고요? 따라해줘요. 싫은데. 마레이시아 팬분들 하이. 모모 제발 인스타그램도 보세요. 인스타그램에 올리셨나? 이게 무슨 젤리네? 무슨 젤리냐고? 이거 오징어 젤리예요. 이거. 오징어 젤리 맛있어. 그거 런닝맨 그거 예고편 나왔던데 진짜 재밌게 촬영했어요 그날. 그냥 재밌었어요. 오징기 어머 앞머리 없어도 예쁘다고요? 안되겠다. 안돼. 그건 나중에 생각해볼게. 근데 저 다음 머리색을 생각중인데 여러분 생각해주세요. 뭐를? 생각해주세요. 트와이스랜드 그거 저도 빨리 보고 싶어요. 매니저 아빠가 그걸 보고 우셨대요.
저희도 볼 수 있는 거죠. 거기 가서 보는 거죠. 근데 길지 않아요? 안 길어요? 그냥 그때 그만큼 다 나오는 거예요? 109분? 그럼 그거 다는 안 나오는 거예요? 편집해서 궁금하다. 이렇게 보였어요? 그게 세계 최초예요? 아니에요? 세계 최초? 연습 세계 최초에 꽂혔어. 그거 뭐예요? 근데 뭔가 그 스크린엑스 뭐 그거 멘트 촬영 할 그 스크린엑스 세계 최초예요. 세계 최초 아닌가? 트와이스 최초? 아 그런 거 많이 했어? 아 지금까지 많이 하긴 했어요 그거? 아 많이는 안 했고 스크린엑스 12월 7일부터 12월 7일부터 개봉하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영화관에 가서 저희 트와이스를 보면 좀 색다른 느낌으로 볼 수 있고 또 캔디봉을 이렇게 진짜 콘서트장에 가서 하는 것처럼 캔디봉을 열심히 흔들고 응원법도 함께 하면서 트와이스 랜드 무비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또 거기 막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인사? 배우처럼 배우분들처럼 저희도 영화를 개봉을 했으니까 트와이스 배우님들로서 그게 그런 무대 인사 같은 걸 하니까요. 그런 것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보러 와주시고 또 원스를 보는 기회는 많으니까요. 오늘 이렇게 SOS 활동은 끝났지만 또 연말에 뭐 많은 무대들이 있고 트와이스 랜드 무비도 있고 하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계속 기다려 주세요. 네. 다음에 언제 보지? 아, 그 시상식 AAA 시상식이구나. 다음에는 다음 주에 AAA 시상식에서 보고 네. 그럽시다. 맞아, 홍콩도 가, 홍콩 언제 가죠? 뮤직뱅 1월에 홍콩도 가니까 괌은 다음 주 아니에요? 벌써 괌은 덥죠? 그럼 어떻게 가요? 갈 때는 갑자기 되게 애매하다. 옷이 되게 애매하다. 괌에 처음으로 가보네요. 너무 설레요. 진짜 너무 설레요. 저 괌이 너무 가보고 싶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생에서 트와이스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너무 좋네요. 왜요? 왜 웃어요? 그 이후에도 핑키 오빠는 열심히 춤 연습을 했다고. 매니저 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니하오. 맞아, 놈투어도 있고 놈투어는 진짜 너무 실감이 안 나네요. 진짜 그냥 한다고 하고 그냥 한다고 듣고 나서 놀래긴 했는데 뭔가 너무 실감이 안 나서 잘 모르겠어요. 뭔가 진짜 하는 건가 싶은 정도? 너무 기대되고 손오공이 춤추는 거 보여주세요. 에? 네, 멤버분, 다른 멤버들은 숙소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내일도 네. 트위터에 그거 영상 그거 1, 2, 3, 3위 다 올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제가 또 영상을 찾아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감사합니다. 또 그러면은 봐요. 왔어요, 여러분들 잘 자요. 안녕.